안녕하세요. 시아 영상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언박싱을 보시고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구성품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사용해본 장점과 아쉬운 점도 조금 남겨두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오즈모 포켓 3의 사용법 A to G 시간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오즈모 포켓 3를 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녹화 버튼 밑에를 꾹 누르거나 아니면은 화면을 이렇게 돌리면 바로 실행이 되죠. 끄는 방법은 반대인 거 아시죠? 조이스틱과 녹화 버튼 두 개만으로 어떻게 다 조작할까 싶지만 이것은 2인치급의 터치 스크린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급은 아니지만 1인치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되죠. 우선 기본 화면에 표시된 것들을 보면은 왼쪽 위에 있는 것이 메모리 카드의 촬영이 가능한 용량, 그리고 정보, 그 아래로 AI 트래킹 기능이 있습니다. 자, 얼굴 자동 감지가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얼굴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것이고요. 여기 밑에 다이나믹 프레임 기능은 중앙부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구도에서 피사체를 두고 촬영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터치로 되진 않고요.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구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두거나 왼쪽에 두거나 하는 경향이 많고요. 이 위쪽에 풍경이랑 있을 때는 이렇게 두기도 하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종료를 누르고요. 자, 세 번째는 스핀샷 기능입니다. 스핀샷은 자동으로 짐벌 카메라를 90도 혹은 180도로 스무스하게 회전해 주는데요. 보통 조이스틱으로 할 수 있지만 촬영하면서 무빙을 주면서 이걸 같이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자, 돌아가 볼까요? 네,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부드럽게 일정각도로 돌아가는 기능입니다.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그 아래 버튼은 모드 설정입니다. 여기 모드 버튼 누르면은 여기 처음부터 파노라마부터 사진, 동영상, 저조도, 슬로우 모션, 타임랩스 기능입니다. 파노라마는 9개의 영역을 촬영해서 하나의 넓은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고, 슬로우 모션으로 가야 4K 120p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임랩스 기능이 있는데요. 이중 모션 타임랩스 기능도 있어서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별도로 좀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자, 오른쪽으로 가면 배터리 표시와 함께 아래쪽으로 7x0 표시가 있거든요. 이거는 현재 조이스틱이 위아래 조이스틱 움직이면 화면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죠. 예, 위아래로 돼 있다는 이런 표시고요. 그 다음에 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위를 누르면 확대, 아래를 누르면 이렇게 줌 아웃, 줌인, 줌 아웃이 되는 요 기능입니다. 이거는 빨리 할 때 터치를 하면은 될 것 같아서 좀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짐벌 카메라 동작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요 모드로 사용하긴 하지만 종종 이제 디지털 줌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 아래는 짐벌의 셀피 모드입니다. 누르면은 셀프로 돌아가는 요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가 보이죠? 쫙. 보통은 이제 조이스틱 버튼을 따다닥 하고 세 번 누르면 이렇게 셀프 모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누르게 되면 촬영하면서 진동이랑 소음이 같이 들어가기도 하니까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확실히 좀 쉽게 빠르게 무소음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이스틱 버튼을 두 번 누르면은 예, 짐벌이 중앙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네 방향 가장자리에서 스와이프 하면은 다양한 메뉴들이 각자 나오는데요. 위쪽을 스와이프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전체적인 설정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 왼쪽 보면은 이제 커스텀하게 저장할 수 있는 자기 세팅을 저장할 수 있는 메뉴가 처음부터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크린 화면을 회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밝기이고요. 굉장히 밝습니다. 저는 좀 줄여놓고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 요거는 셀피식 트래킹 기능? 예,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셀프로 돌렸을 때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해서 트래킹을 하는 겁니다. 보통 셀프 촬영이 많으시면 켜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꺼놓으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이제 셀프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얼굴을 켜짐으로 해놨고요. 여기는 세부 설정이 좀 있는데요. 자, 무선 마이크 설정이 있습니다. 무선 마이크라면은 재밌는 거는 이제 TX1, TX2 해갖고 요 두 가지 마이크를 동시에 접속을 할 수 있어서 두 명이 동시에 대화하거나 하는 거, 뭐
게스트나 호스트가 있다면 둘 다 하는 거를 무선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 팩에는 요거 한 개가 들어있고요. DJI 무선 마이크를 따로 구입을 하던가 아니면 세트를 사서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마이크를 켜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처음에 한번 페어링만 하면 말이죠. 그리고 모니터 볼륨이 있고 뭐 LED 이런 거 송신기 포맷이 있는데 이건 왜 있냐면은 송신기 자체에 메모리가 있어서 거의 녹음이 됩니다. 백업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 포맷을 여기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짐벌 시작 방향에 있는데 보통은 저는 전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방을 해놓고요. 뭐 셀프로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후방이나 아니면 최근에 마지막 설정으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크린 회전해서 전원을 끄는 방법이 있고요. 2초 있으면은 이렇게 꺼지게 전을 해놓은 상태고요. 사용 안 함으로 하면은 회전을 해도 꺼지지 않고 세로 구도로 계속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셀프 플립 기능은 셀피 했을 때 이제 반대로 좌우 뒤집히는 기능 같고요. OTG 연결은 해보면은 이렇게 C타입 케이블을 갖고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나 연결을 해갖고 바로 데이터를 꺼내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선 연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웨어러블 모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드들을 할 수 있고요. 짐벌이기 때문에 짐벌 캘리브레이션 가끔 해주는 게 이상이 생겼을 때 해주는 게 좋고요. 조이스틱 속도를 조절한다던가 하는 거는 전문 짐벌 못지않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 압축 방식은 보통 호환성을 위해서는 H.264를 사용하고요. 동일한 화질의 적은 용량이거나 아니면은 뭐 같은 용량에서는 더 높은 화질이 되겠죠. 그런 효율성에서는 HVC-H.265라는 코덱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 기기들, 옛날 디바이스가 많다고 그러면 거기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면 호환성 쪽으로 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알림음은 저는 작게 해놓은 편이고요. 격자 모드는 켜놓은 상태입니다. 깜빡임 방지는 자동으로 해놨고요. 타임코드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카메라랑 같이 멀티로 사용할 때 타이밍을 맞출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서 굉장히 고급 기능인데 여기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임코드가 가고 있죠. 이름 관리는 자기 이름을 표시를 해 놓을 수가 있고요. 폴더 파일명으로 해서. 그리고 촬영 시 스크린 끄기는 보통은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라이브나 이런 것들은 별 볼 필요 없지만 보통 짐벌을 사용할 땐 계속 보게 되니까 사용 안 함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자동 전원 꺼진 기능과 LED 기능, 그리고 마지막 뭐 라이브 계속 언어 포맷, 공장 초기화, 기기 정보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 포맷은 메모리인데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PC에서 포맷 하시지 말고 여기서 꼭 포맷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가로로 할지 세로로 할지 디스플레이죠. 그리고 자동으로 전환화질에서 이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세로로 했을 때 3K 해상도로 자동 전환 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세로로 했을 때 4K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번 리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짐벌을 옆으로 세우면 돼요. 예, 켤 때 옆으로 세운 상태에서 켜면은 그 상태 그대로 되기 때문에 세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펼쳤을 때 4K로 세로 모드로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짐벌이 그렇게 동작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거 화면 회전 속도입니다. 뭐 빠른 스포츠 경기나 이런 걸 촬영할 때는 짐벌이 빨리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빠름으로 하시면 되고요. 좀 슬로우한 거는 느림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짐벌 모드도 기본적으로 팔로우 모드입니다. 팔로우 모드는 짐벌을 잡고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천천히 따라오는 기본적인 모드고요. 틸트 잠긴 모드라면은 짐벌의 카메라 방향은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가 위아래로 움직여도 계속 수평을 유지하는 상태로 락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FPV 모드는 여기 써있는 것 같이 카메라 롤이라고 그래요. 좌우로 움직였을 때 카메라가 좌우로 기우뚱하게까지 따라오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제 촬영했을 때 이 화면이 프리뷰로 보일 수 있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면요. 현재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HD 급부터 4K까지 설정을 할 수 있고 밑에는 프레임 속도를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을 바꾸실 수가 있죠. 1:1과 16:9. 자, 오른쪽으로 해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하면 이 카메라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프로 모드로 제가 해놨는데 프로 모드로 끄면은 기본적으로 뷰티 효과 같은 거예요. 글래머 효과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뷰티 효과. 그래서 스마트폰 앱처럼 얼굴을 갸름하게 하거나 피부를 뽀얗게 하거나 눈을 크게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요거 한번 자세히 나중에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미지 조정은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뭐 맞춤 설정을 하시면은 선명도나 노이즈 감소를 제가 체크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명도가 기본적으로 좀 높아서 저는 마이너스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마이너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 모드를 누르면 설정이 더 많아져요. 자, 프로 모드를 누르면 요 사진과 오디오로 나뉘는데 오디오 먼저 보면 채널을 스테레오나 모노로 바꿀 수 있고요. 윈드 노이즈 감소를 켜기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고 카메라 쪽은 노출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밝게 어둡게 아니면 M모드 뭐 이런 식으로 셔터 스피드랑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플리커 같은 걸 좀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좀 괜찮은 모드고요. 그리고 ISO도 이렇게 변경을 해갖고 저희가 범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노이즈가 보통 많이 끼는 걸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ISO 범위를 좀 작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컬러는 뭐 보통 HLG D로그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컬러가 컨트라스트가 좀 세요. 그래갖고 저도 그냥 보통 피부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좀 더 진하게 나와갖고 안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컨트라스트 좀 낮추거나 이렇게 선명도를 좀 낮췄는데요. 우선 HLG나 아니면은 D로그 이렇게 해서 색보정 후 작업을 원하신다면 이런 것들 컬러를 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 모드는 연속인데요. 이거는 포커스가 초점이 계속 따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싱글로 하면 하나 고정된 초점으로만 촬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영상을 찍을 때는 싱글 모드로 일반적인 영상은 연속으로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 조정은 여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 설정에서 선명도와 노이즈 감소 이건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 모드에서는 좀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웃는 사람 얼굴이 뭐 있죠? 예, 요 모드는 요거는 바로 어떤 거냐면 요 글래머 효과라는 겁니다. 요걸 끄면은 없어지죠? 자, 뷰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요걸 키면은 여기 촬영된 영상은 그대로입니다. DJI의 미모라는 앱을 사용하면 거기는 실시간으로 프리뷰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촬영이 된 게 여기 저장이 됐냐 하면 저장은 그냥 원본 그대로 저장이 되고요. 나중에 저장된 거를 포켓3에서 전송을 받아서 거기서 보정을 거친 후 다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PC로 빼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는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오래 걸려서 이게 사실상 굉장히 쓸만한 효과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은 매번 좀 사용하기 귀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선은 켜놓고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DJI의 미모 앱을 사용해 보셔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오즈보의 메뉴 그리고 버튼 사용법은 대략 정도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번 챙겨서 나가볼까요?